대법원 전달식이 열리게 되겠습니다. 국민 의례로 우리 한준영 진심정 대제의 자유로 국민 의례를 하게 되겠고요. 충대에서 이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일정을 잘 참고하셔서 점점점 국민들이 이제 우리 대한애국당과 천만인대석 광운주에 소망을 두고 결집하는 중에 있는데 여러분 많이 대한애국당과 천만의 무력석방 본부는 국민의 힘을 믿으며 국민을 바라보며 끝까지 투쟁해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대한민국의 정의와 진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망해군은 망해가는 대한민국 간단한 구호, 체계하고 우리 애국당과 듣겠습니다. 대통령을 제거합니다. 즉각 선포하여 도난트 사치하는 깨끗한 대통령을 즉각 폭발하라. 선포하여 대한민국당과 주시죠. 나가 산다면
끝까지 기꺼이 죽이자. 대한의원당 도원순 대표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추운 날 때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우리 대한의원당 당원동지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추위에서도 전국의 시민들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선출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번에 6차 선전전을 당연히 선출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선전전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박근혜 대통령의 악질적인 자파들과의 정치보복, 정신관국을 대해서 우리는 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론 방송이 인맥형에 다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길에 나가서 국민들을 설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좌파 독재정권은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무능하고 악질적인 마이크가 문제 아니야? 스피커 문제. 이게 말로 하는 모든 건 지금의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태극기를 들고 이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불복종 운동하고 또 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을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바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의 권리는 국민들이 찾아야 됩니다. 친구가 되시면 대한민국이랑 망하게 됩니다. 친구가 하는 것은 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대신해버린 대신자와 같은 겁니다. 이제는 침묵하지 말고 이번 토요일날 한시까지 서울로 오셔서 국민이 무엇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또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이 좌파 독재정권한테 똑똑히 보여줘야 합니다. 이거는 힘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들이 불법 민간인 삽찰을 하고 그 법치를 무너뜨리고 상권 분립을 무너뜨리고 그들 세상대로 아니라 생각하지만은 대한민국 국민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그렇게 들었으니까 이 좌파 독재정권 문재인 몰아내는 그날까지 다 함께 투쟁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그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못하고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천만의 무대석방 공동대표이신 이규택 대표님, 허평환 대표님, 서석구 대표님을 비롯한 전국의 천만인 무대석방 본부 회원님들께, 서명대 회원님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리고 우리 대한애국당이 술에 두 바퀴 같이 든든하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국민만 바라보고 앞으로 가는 그런 투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